네, 마켓 플러스 시간입니다. 내일 네이버가요 초거대 생성형 AI의 모습을 공개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부 유주환 기자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내일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 거대 AI를 발표를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좀 짚어볼까요? 네, 내일 네이버는 단23이라고 이름 붙인 컨퍼런스를 열고 AI 산업 전반에 걸친 로드맵과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가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 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대화형 AI 서비스인 클로바 X, 또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인 Q 등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클로바 X는 질문을 입력하면 답변을 생성해서 제공을 하는데 창작과 요약까지 함께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검색 서비스인 Q는 복합적인 의도가 포함된 긴 질의를 이해해서 신뢰도 있는 최신 정보를 활용해 입체적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검색 결과는 쇼핑 또 예약 서비스 같은 것과 같이 연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서비스의 공개는 네이버 AI 사업의 본격 도전장을 내미는 이벤트로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체크포인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또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이버는 하반기 AI 사업과 관련한 로드맵을 어느 정도 이제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AI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돈을 벌 수 있을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B2C보다는 B2B,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 좀 가시적인 수익 모델이 먼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서비스인 프로젝트 커넥트 X, 또 커스텀 AI 개발 도구인 클로바 스튜디오 등이 내일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B2B 사업 모델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 생태계가 얼마나 확장될지 또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하이퍼 클로바 X와 관련해서는 소카, 스마일 게이트, 한글과 컴퓨터 등과 제휴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또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스타트업 양성 조직을 별도로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또 네이버 AI 러시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서비스를 개발해왔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나온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 보고서에 언급이 된 내용인데요. 국내에서 AI 시장의 선도를 점치는 것에서 나아가서 네이버가 일본이나 비영어권 국가로의 확장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일본에서 라인의 성공을 거둔 바 있고요. 또 소프트뱅크와 합작해서 Z홀딩스를 설립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확장성에 관련돼서 기대감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 걸까요? 수급적으로도요, 연기금 등이 어떤 순매수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한 달간 수급 상황을 보면은 연기금과 사모펀드, 투신까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네이버이기도 하고요. 주가는 7월 초 18만 원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단기간에 24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21만 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공개되는 AI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당장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네이버는 지난 2분기에 전년 대비 11% 증가한 3,727억 원의 이익을 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매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요.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콘텐츠 등 각 사업부 모두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을 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주가는 20만 원대 초반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최수연 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주들에게 AI 시장에서의 자신감을 또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네이버가 온라인 광고, 컨텐츠 소비, 커머스까지 통합된 플랫폼이고 향후 생성형 AI 시대에서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일 공개되는 초거대 AI에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공개되는 초거대 AI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유주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